Number one,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I'd like to see a doctor. See a doctor. Say everybody, see a doctor. 여러분 그 이거 혹시 본 적 있나요? 사람의 뇌가 인간의 어떤 기관과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네, 사람의 뇌가 사람이 어떤 기관과 연결되는지 그리는 거를 아주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 괴물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 손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만큼이나 돼 있대. 그러니까 사람의 뇌신경이 가장 많이 뻗치는 부분이 어디냐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실제로 과학자가 그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뇌와 가장 신경이 많이 연결된 게 어디야? 손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디야? 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왜 얘기하냐면 언어학습, 특히 외국어 학습 같은 언어학습에는 이 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가 뭐지? 계속 쓰라는 거야. 또 하나는 뭐지? 계속 말하라는 거야. 이 언어와 해당돼.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봅시다. See a doctor 뭐야? 예, 진찰받다라 말해요. See a doctor.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ould like to see a doctor. 저 진찰 보고 싶은데요. I have a terrible, terrible 말. 아주 심한 toothache. 치통이 있습니다. 이건 doctor보다는 dentist가 낫지 않나 싶은데. Alright, 알겠습니다. 자, 지금 has pp 넣었잖아요. Has pp. 여러분, has 나오고 pp 넣는 건 뭐예요? 네, 맞아요. 현재 완료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Has Dr. McGill seen you before? 뭐야? Dr. McGill께서 여러분을, 당신을 본 적이 있나요? 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현재 완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진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답이 와요. Yes, 맞아요. I am a regular patient. 자, 읽어볼게요. Regular patient. 일단 regular는 말, 규칙적이라는 말이잖아. 그쵸? 그럼 patient는요? 환자잖아요. 그럼 regular patient를 합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규 환자. 무슨 환자? 늘 규칙적으로 검진하는 정규 환자. 라는 거죠. 간호사가 기억을 못했는 것 같아.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자, 5번은 이렇게 합니다. What's the matter, Dan? 뭐가 문제야? You seem sad. 여러분, seem 뜻이 뭐예요? 뭐처럼? 보이다. 보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인대요? You seem sad. 너 아파 보여. 슬퍼 보여. I got. 나는 I got 하면 무슨 뜻인가요? 많죠? 뜻이. 뭐뭐를? 얻었어. 뭘 얻었어? I got a lower score. Lower score. 성적이 낮아. 뭐에 대한? 이게 항상요. 적으세요. Test on, score on 하면 이 on이 뭐뭐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뭐에 대한 점수라는 거니? I got low score on my IQ test. In tally, John's quantity인가요? 지능 지수 있죠? IQ 테스트에 나 점수가 낮아. I thought, 나 생각했었거든. I was smarter than that. 그것보다는? 이거 비교급이잖아요. 그것이 뭐야? 최근에 나온 이 IQ 테스트 결과 그거보다는 내가 좀 더 똑똑한 줄 알았어. 하. 그러니까 점수가 낮다 보니까 어떻게? 평상시 자기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좀 머리가 안 좋았나? 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I thought I was smarter than that. 읽어볼까요? 시작. I thought I was smarter than that. Don't feel bad. 야,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IQ test only measure. 읽어볼까요? Measure. 한번 더. Measure. 뭐라 해서 measure? 매주인가요? 된장 매주? Measure는 측정하다. 어떤 것을 재다? 측정하다 말이야. 아, IQ 테스트는 오직 뭐만 재? 한 가지 영역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종류를 영어로 one kind of 지능을 영어로 intelligence. 그래서 한 종류의 지능만을 측정합니다. Intelligence. One kind of intelligence. Only one kind of intelligence.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잘못 났다 해서 어떻게 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우려하지 마라. 그런 거죠.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게 무슨 뜻이야? There are at least. At least 뜻은 뭐야?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뭐야? Five other kinds. 다섯 개의 다른 종류들도 있단다. Five other kinds. Right. IQ test can't measure. 뭐 할 수 없다? 측정할 수가 없어. All types of intelligence. 모든 종류의 뭐? 모든 종류의 지능을 다 검사할 수는 없어. Really? 진짜? I didn't know that. 나 그건 몰랐는데. 오, 맞아. For example, 예를 들어, you could have high artistic. Guys say it. Artistic. What does that mean? 예술적인. 예술적인 intelligence. Artistic intelligence가 높을 수 있고, social intelligence 뭘까요? 사회적 지능이 높을 수 있어.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이니? 그렇죠. 사회성이 좀 좋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 같은데 읽어볼까? Athletic. 한 번 더. Athletic. 그러나 이 단어가 더 중요해요. Athlete. 뭘까요? 우사인 볼트는 athlete예요. 우사인 볼트는 athlete예요. 그 athlete 뜻이 뭐야? 운동선수. 특히 이런 육상 스포츠 같은 운동선수고요. 이거는 운동의.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지능이 있다? Athletic intelligence. 즉 운동적 지능을 더 좋은 성적을 높은 운동 지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Well, 그래? I'm really good at. 여러분, be good at 뭐예요? 맞아요. Be good at 동명사와도 되고요. 동명사 그냥 명사와도 돼요. I am really good at 뭘 잘할까? 바로 dealing with 해볼까요, 여러분? Dealing with. Good. 한 번 더. Dealing with. Deal with가 무슨 말이니? 뭔가를 대처하다, 처리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뭘 좀 잘해?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룰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뭐 맺고 그들과 무슨 일을 해내고 라는 모든 일들을 좀 잘한다. 그럼 얘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소셜 애틀레틱 인텔리전스가 좋겠죠. 아, 소셜 인텔리전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대물을 때 쓰는 영어 표현이에요. 읽어볼까요? Does that mean? Does that mean? I have high social intelligence. I have high social intelligence.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높은 사회 지능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니? 자, 그 다음부터 읽어.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은 얘기는 해줘야죠. 어떻게 읽어요? Probably. Probably. 아마도. We all, 우리 모두는 have different areas of intelligence. 뭐야? 다른 영역의 지능들이 있어. Everyone, 모두는 is smart, 똑똑해 in their own way. 따라해볼까? In their own way. 한번 더. In their own way. 그들만의 뭐로? 방식으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똑똑한 게 따로 있다라는 거지. 공부 좀 못해도 사회성이 좋을 수 있어요. 운동 잘할 수도 있고. 자, thanks, Sarah. 고마워, Sarah. I don't feel so sad now. 이제 난 별로 슬프진 않아. 그쵸? 자, 이건 질문이 뭐였어요?
주제 말하는 주제가 뭐예요? 꼭 한 가지 지능 지수만 봐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꺼번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꼭 low score on IQ 테스트에서 그게 막 desperately sad 아주 절대절명으로 막 슬퍼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시작해요. Hello, may I help you? 자, 도와드릴까요? 자, I am thinking of studying English overseas. 아시겠어요? 지금 뭐 하고 싶대요? 나는 영어 공부를 overseas 해봐. Overseas. 자, overseas가 무슨 뜻일까요? 해외에서. 해외에서 해외로 영어 단어 같은 게 있어요. Abroad. Abroad. 여러분 그래서 study abroad가 뭐예요? 그러니까 study abroad를 우리나라 가장 흔한 표현하면 유학하다. 어디서? 해외 유학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live abroad는요? 해외에 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live abroad 하면 그러니까 해외 생활을 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study abroad는 해외에서 공부하다. 이 overseas가 그 말이에요. 이 overseas는 여러분 충분히 뭐야? 예측 가능하죠. overseas. 어디를 건너? 바다를 건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매주 말 영어 회화를 고등학생들 가르치는데 이런 걸 가르쳐요. think of. think of ing. think of ing. 무슨 말이냐면 ing 하는 것을 고려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ing 하는 것을 고려하다. think of ing. 그래서 I am thinking of studying English. 나는 뭘 고려하고 있다? 영어 공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During my vacation. 내 방학 동안. Great. 좋아. Where do you want to go? 뭐죠? 너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Either 하면 either. 이거 상관접속사예요. 해봐. Either A or B. 뜻이 뭡니까? A이든지 B이든지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A이든지 B이든지.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하고 싶대? 지금 한국 사람이라서 뭐 어디 미국이나 캐나다겠죠? 그러니까 either A or B니까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중에 하나다. But I don't 이 정도면 안 가져올 것 같은데 그렇죠? But I don't like cold weather. 나는 뭐가 싫어? 추운 날씨가 싫어. 그러면 어디에는 제껴요? 캐나다는 제껴죠. 그래서 So I think Australia would be better. 자, 이 would be better는 아예 좋다는 겁니까? 좋을 것 같다는 겁니까? 그렇죠.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다! 이렇게 막 분명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데 할 때 would it be better. 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What would you like to eat for dinner? Chicken or pizza? Oh, pizza would it be better. 그쵸? 딱히 막 이거다라는 건 없지만 그나마 그쵸? 나은 거 할 때 would it be better. 해볼까요? Would it be better. So I think Australia would it be better. 호주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가 중요한 영어 표현입니다. That depends on. Depends on. 이거 다른 그 지문에 나오는데요. Depend on은 상당히 영어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땡땡에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뭐에 달려 있대요? That depends on what time of the year you go. 뭔 말이죠? 그렇죠. 1년 중 어느 시기에 너가 가는지에 달려있다. 여러분 알잖아요.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어때요? 반대예요. 한국이 지금 만약에 겨울이라면 남반구는요? 여름이에요. 지금 우리 여름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죠? 북반구 어디 가고 있어?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접어드는데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어디 있어? 북반구 있어요.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it's warm in some parts of Canada. 캐나다도 어때? 일부 지역은 따뜻하다. 어디가 따뜻할까요?
밴쿠버 쪽이 좀 따뜻해. 밴쿠버 쪽이. That's when I have time to go. 무슨 말이야? 바로 그 여름이 제가 갈 시기예요. 여름 방학 때 가는 거야. 아, 여기면 딱 좋은데요. 그러니까 we have many great summer programs. 선생님 말은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We have many great summer programs. We have many great summer programs. 다시. We have many great summer programs. 그렇죠? 어디에? In Toronto during those months. 아, 이거 토론토가 따뜻한 거 봐. 그런가? 지구가 이렇게 아 이쪽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런가? 어. 자, 그러한 여름 동안에 토론토가 좀 어떻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 많아. How much does it cost? 여러분, cost가 동사를 뜻이 뭘까요? 지불하다. 비용이 들다. 비용이다. 이거 이번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건 동사로 비용이 들다라는 말입니다. How much does it cost? 이거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죠? 라는 거죠. It's $6,000 for 3 months. 뭐죠? 석 달에 $6,000.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800만 원?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what's included? 자, 봐. Be included인 거야. Be included는 무슨 말일까? 이거 수동태죠? 뭐뭐이? 뭐뭐시? 포함하다요? 포함이 되어 있다요? 되어 있다. 그렇죠. 수동태로 표현하셔야 된다. 뭐가 포함이 되어 있대? 그 price, 그 6,000달러 안에 everything is included.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됐어요. course, 수업, plane ticket. 네. 뭐야, plane ticket. 비행기표? 아, 그쵸? 비행기표? 그 다음에 housing, 주택, 푸드, 음식까지. 다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That sounds great. 정말 좋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유학원 직원과 학생이겠죠. 이런 비스무리한 관계지 않습니까? 네. Okay. Number 7 갑니다. This will make a great birthday present for Reina. 이건 Reina를 위해서 정말 멋진 생일 선물이 될 거야. Yes, 그래. She will love this three-layer cake. Three-layer cake. 자, 이쪽 오세요. Three-layer. 여러분, three-layer가 뭔 말일까요? 3단. 맞아, 3단이에요. 이 layer가 layer가 맞아요. 층이나 단을 뜻해요. 잘했어요. 그래서 3단 케이크 마음에 들어 할 거야. Let's put some decoration on it. 여러분 읽어봅시다. Decoration. Decoration. 이거는 decoration 뭐예요, 여러분? 케이크 위에 뭐 올리는 거야? 네, 맞아요. 장식이죠. 자, 우리 이거 위에 장식을 한번 올려볼까? How about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뜻이 뭐야? 뭐 하는 게? 어때? How about putting flowers on the bottom layer? Bottom이 뭡니까? 맨 바닥이야, 바닥. 제일 아래. 제일 맨 바닥 아래에 꽃을 올리는 게 어떨까? That's a good idea. 어, 좋은 생각이야. A ribbon 뭐야? Ribbon도 would be nice. 좋을 것 같아. 아까 would be가 뭐라고 그랬나요, 여러분? 완전히 확실히 그렇다 보다? 할 것 같은데? 라는 점. 어, 리본도 괜찮을 것 같은데 Should we put it on the bottom layer? 이것을 아까 뭐 있는 거? 꽃 있는 거기다가 리본도 달까 하니까 No, 아니야. 벌써 뭐가 거기 있니? The flowers are there. 뭐가 있다? 꽃이 거기 있어. 여러분 너무 산만한 것도 어때요? 지나치게 많으면 없는 것만 못하죠. Let's put the ribbon on the second layer. 뭐야? 그거는 2층. 어디에요? 여기. 잡아. 이렇게 케이크 있잖아. 어디 올려봐? 여기 2층에 올려보자. 아,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꽃이 있으니까 리본을 이렇게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좋았어. I think, 내가 생각하는데 we should put circular decoration. 여러분, circular가 뭐야?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동그란 장식을
제일 위에 있는 top layer에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 that will look good. 그러면 딱 좋아 보이겠다. Where should we put these star-shaped decorations? 우리는 이 별 모양 장식 어디다 붙여야 될까? Let's add them. 그거 더해보자. To the top of the cake. 뭐야 이제? 별 모양 그럼 어디로 가는 거니? 꼭다리 그 제일 위에. 여기 된 거죠. 몇 번 틀렸어? 4번이 이게는 square이잖아요. Square, 사각형. 근데 우리 본문에는 대화문에는 뭐가 있었어요? Circular, 원형의 사각형이나 원형이 있었잖아요. 그건 틀린 거야. 자, 읽어봐. Doctors without borders. So what is a border, guys? Border is an invisible line that separates two nations. 3-8 parallel is Korea, both Koreans, both Korea's the border. 국경이 국경. 아, 국경. 국경. 국경 없는 의사회. 맞아요. 이걸 우리가 뭐 NGO라고 그러죠. 비국가단체. 자, 국경 없는 의사회는 international, 국제적인 뭐다? international medical 뭡니까? 의료 조직 기관 단체. Or, 아니, 이 발음은 잘해야 돼. Organization. 그렇죠. 바로 뭐야? 비영리 국제 의료 단체예요. 근데 주관대로 연결돼요. That 뭐 하는 단체입니까? 응? 제공하다 이거는 뭐죠? Provides 삼행지 단수 기억하죠? 주관대 다음에는 동사의 스위치는 선행사에 한다. So provides 뭘 제공하여? 여러분 긴급 구호 emergency aid 이게 aid가 구호예요 구호 도움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를 줍니까 provide 누구에게 제공해요 to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러죠 자 여러분 이거 참 많이 학생은 모르던데요 이거 읽어봐 이 빨간색으로 시작한 지난데 그렇죠 이거 pp입니다 지금 bpp니까 pp예요 그럼 found가 동사 원형이에요. 뜻이 뭐야? 아 이거 모르죠? 저거 설립하다. 어떤 것을 시작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거 해석이 되지 않나? It was founded 하니까 뭔 뜻이야? 이건 설립? 되어졌다. 언제? 1971. 1971년에. 그렇죠? Now 이제 helps 도와준다 누구를요? People in more than 70 countries 약 70개국이 넘는 사람들 도와준다. Each year 마 매년 doctors, nurses and non-medical workers 누굴까요 이게? 너는 B야 B 안 한다 아니다 B 의료진이죠 B 의료진 즉 뭐 간호사나 의사가 아닌 비의료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volunteer 한다. volunteer 뭐야? 자원 봉사하다. 뭐를 위해? more than이 뭐뭐 이상이에요. 약 3,800개 이런 뭐야 구호 미션을 그것보다 더하는 거죠. 자, the organization 뭐죠 이거? 그 조직은 뭐 어떻게 할까요? 바로 runs 합니다. runs hospitals. 오 맞아요. and clinics. 이런 클리닉은 hospital보다 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보건소보다 작은 거. 병원이 훨씬 커요. 네. 클리닉 가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개인 병원? 아니면 진료소? 이런 거. 보건 진료소 이런 거죠. 의사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 기관은 바로 run, 아까 누구 민중 말한 것처럼 뜻은 운영하다, 경영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병원도 운영하고 진료도 운영하네요. 근데 그리고 perform까지 한다. perform 뭡니까? 행하다. 행하다, 수행하다. 수행해, 뭘 수행해? 바로 operations. 둔둔 두루둔 둔둔 두루 뭐죠? 어? 맞아요. 수술입니다. operation. 수술이에요. 뭐까지 한다고? 수술까지 감행하는 거야. 이야. 어? 아니, 의료진 있잖아요. 이게. doctors, nurse 있으니까. 비의료진들은 뭐 도와주겠지. 물건 나눠주고. 뭐. 또 보안요원도 있으니까. 그리고 provide 뭐요? 그렇죠. 제공하다입니다. 뭘 제공해요? Feeding center. 오, feeding이 뭐죠, 여러분? 오, 오케이. 센터 좋네. 급식소. Feeding center. 급식소를 또한 제공합니다. 근데 거기는 누가 이용하는 거일까? For children. 아이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offer. 뜻이 뭘까요? 제공하다입니다. 제공하다, 제시. 그러니까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provide, present, offer, 다시 provide, present, offer. 세 가지 동사의 비슷한 의미가 바로 제공하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present. 선물의 present와 똑같아요. 이건 present라 읽어야 되고 present는 동사입니다. 자, 뭘 제공할까요? 바로 mental, 정신적, healthcare. 뭐죠? 정신 건강 돌봄까지 제공합니다. When needed, 필요하다라면 요거는 분사 구문인데요. 지금 당장 알기는 어렵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Doctors Without Borders. 심지어 어때요? 이 국경 의사에는 심지어 dig 한다. 왜를? dig 뭘까? dig. 어? 맞아요. 깨끗한 물을 위해 디그를 파. 그럼 뭐야? 왜래? 우물이 우물. 왜래? 참 희한하죠. 우물을 왜리라고 합니다. 우물을 파요. 그리고 또 provide 뭐야? 제공해. 뭐 blanket, 담요나 shelter. 오, shelter는 뭐야? 피난처 또는 우리 보호소. 네, 이런 우리 animal shelter 하면 어디야? 맞아요. 동물 보호소를 animal shelter랍니다. 그래서 담요와 shelter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through 통하여 long term 들어봤나요? long term? short term, long term. 우리가 계획이 있을 때는 long term 계획과 short term 계획이죠. long term은 뭐야? 맞아요. 장기간. short term이 단기간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단체는 또한 뭡니까? 오, 도와줍니다. Helps. 누구요? Patients. 아까 patients는 누구를 했죠? 환자죠. 어떤 환자? With? 가지고 있는. Serious diseases. 여러분, serious는 무슨 뜻이죠? 심각한 diseases. 질병들. Such as AIDS와 같은 심각한 질병들을 가진 사람도 좀. 여러분, 에이즈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